부산 금정구 서동 무속인 금수신당 전효보살입니다. 올마이티비 구독, 좋아요. 2020년 하반기 네. 정말 뭐 재물, 금전 쉽게 말해서 뭐 대운이 풍년이 났네 하는 띠가 있으면 한 명 부탁드립니다. 네, 제 나름대로 뽑아본 결과 25세 병자생 지띠고요. 35세 병인생 범띠, 갑인생 47세 범띠예요. 여기도 갑진생 57세 용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여기는 이제 신축생 소띠 60세입니다. 이렇게 대박나는 띠들이고 재물이라든지 금전적인 재물 또 여러가지 방면으로 보자면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25세 병자생 쥐띠들은 인생의 첫걸음 첫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병자생 쥐띠들은 하술도 뛰어나고 또 애교 애살이 많은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변동이라든지 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자면 직장 자리 그리고 이성 간의 문제 친구들이 들어온다든지 그리고 또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서 제의가 좀 많이 들어올 거예요. 뭐 여기를 오라 저기를 오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병지생 쥐띠들이 올 하반기 때부터는 더 좋아지는 운이 들어와요. 근데 특히 7, 8월이 조금 지나면은 더 운기가 상승을 해서 여러 군데서 제의도 들어올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직장 자리가 있는 친구들이면은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승진을 할 수 있다든지 또 제의가 들어와서 여러 군데로 또 이렇게 갈 수 있고 움직이고 하는 그런 띠들의 해운들이 들어왔는데 이 쥐띠들 같은 경우에는 또 여린 변이 있다 보니까 사람한테 속을 수 있으니까 이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35세 범띠 병인생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려요. 되게 여리다 보니까 배신 배반도 당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만 딱 조심하시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혼사 길문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보자면은 직장 자리에서 여기도 취직을 한다든지 있는 자리에서 승진을 한다든지 명예도 올라가고 기인으로 도움으로 자기가 자리를 안정적으로 잡아가는 그런 시점이 보이기 때문에 대박운에 들었고 또 그닥 재물복은 아니래도 서서히 좋아지는 운이었기 때문에 30대 이때부터 제일 중요한 시점이라고 또 볼 수가 있으니까 여리다고 했듯이 사람만 조금 더 조심을 하시면 괜찮다라고 나오고 제가 오면서 또 속 시끄러운 일이 있을 것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라고 보고요. 47세 갑인생 범띠 이분들 역시도 성주운이 들어와요. 올해는 되게 강직하고 묵직하고 세세한 면이 많아요. 그래서 남의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있어. 하지만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내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딱 꽂히는 성격이라 뿔을 뽑아야 되는 성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성주운이 들었기 때문에 가정이 안정이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집 나간 사람이 돌아온다든지 또 문서운, 매매운, 이동, 변동, 직장에서 또 명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이 47세 갑인생 범띠들이 이분들이 최고의 자리에 앉을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뭘 하시려고 마음을 먹는다라면 물론 자기가 강직한 성격이라든지 고든 결심이 있다 하더라도 약간의 주변 사람들의 조금 이야기도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57세 갑진생 용띠 이분들 역시도 성격 급해요. 정말 급하거든. 너무 말 절대 안 들어. 자기가 제대로 우두머리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왜 사람을 조금 깔보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래도 자기 주관이 강한 반면에 내가 이걸 해야 했다면 굳은 결심으로 이 사람 역시도 정주행하는 스타일. 그러다 보니까는 뭐 장사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사업 영업하시는 분들이 올해 역시 대박운이라든지 재물운이라든지 또 가정의 안정적인 부분으로 간다는 것도 보이고 또 이 사람들 역시도 뭘 하고자고 마음먹으면 무조건 한 개 두 개 갖고는 안 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까지도 가야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정진하셔도 괜찮다라고 나오고요. 또 이분들 역시 신축생 소띠 삼재죠. 삼재래도 나쁜 삼재가 아니라 이분들 역시도
자기 주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사람을 이끌어야 되고 포옹을 하고 안아줘야 되는 그런 띠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분들 역시도 올해는 뭔가 시작을 한다라며 무조건 잡아라. 집을 사고 판다, 투자 투기, 매매, 개축, 이동 변동 여러 가지로 보자면은 주저하지 말고 무조건 잡아라 소리가 나오거든요. 왜? 이 사람 역시도 신축생이 삼재라고 해서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복 삼재가 들어왔기 때문에 5, 6월이 넘어서고 7, 8월부터는 뭔가 시작이 되고 첫 단계, 첫 발걸음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정주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